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안면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보상작용입니다. 보상작용은 한 부위에서 생긴 문제를 다른 부위에서 보완해서 그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며 통증으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 반응은 인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몸의 틀어짐, 특히 경추의 기울어짐으로 척추의 축이 무너질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으로 아래턱이 틀어지게 되는 반응입니다. 또한 하악이 틀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한쪽 턱관절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힘이 측두골, 후두골, 부정골 등 연접해 있는 두개골을 연쇄적으로 비틀어지게 만든 상태가 바로 안면비대칭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머리의 움직임이 발생해 위치가 변하더라도 정면을 응시해서 시각이 안정적으로 망막에 맺히도록 해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시야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우리 인체는 폐쇄사슬로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길다란 막대 위에서 돌아가는 공의 움직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대가 기울어지면 공도 기울어지면서 막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추의 안정적인 축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지면 머리를 기울인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눈위치가 정면을 응시할 수 있도록 두개골의 비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안면비대칭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두개골은 22개의 각각의 조각뼈가 봉합이라고 하는 결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두개골뼈는 호흡에 따라 크레니얼 리듬이라고 하는 각각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뒤틀림은 인접한 뼈나 구조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안면비대칭은 기울어진 경추의 축을 바로 세우고 비틀어진 두개골을 그에 맞게 재정렬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신 부정혈을 개선하는 치료까지 병행해야 제대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의 얼굴이 교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시면 얼굴 위치에 따른 눈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얼굴의 좌우 대칭성이 회복되면서 눈을 정면에서 같은 높이에서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처음에는 경추의 축은 왼쪽으로, 머리 위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정상적으로 맺히도록 하기 위해 안압평면이 일직선에 가깝게 되면서 두개골은 비틀어집니다. 몇 번의 교정 후 회전번위는 회복되었지만 전방두부 자세에서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 눈을 상대적으로 치켜뜨고 있는 패턴으로 얼굴이 놓이게 됩니다. 교정이 완료된 후에는 점점 눈높이를 정면에서 똑바로 응시하게 되면서 비슷해지고 경추가 바로 서며 양쪽 이목구비의 위치 균형을 회복하면서 비대칭이 개선됩니다. 전신 엑스레이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이분의 경우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추도 심하게 왼쪽으로 휘어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반응으로 두개골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정면을 응시하려는 반응으로 두개골이 비틀어지듯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지만 턱이 틀어진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어깨 높이는 턱의 틀어짐과 반대로 또 골반은 어깨 비틀림과 반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으로 진행되는 보상 반응입니다. 덕분에 이분은 이렇게 나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 통증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통증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은 안면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보상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